한은행에 제출된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월급 160만 원이 꼬박꼬박 찍힌 이 서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서류입니다. 대출 사기단 25살 A씨 등 5명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 등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적힌 직장 전화번호도 가짜였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가 직장으로 재직 확인 전화를 걸면 직접 받아 직원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게 검사실에만 맞으시고요. 아, 예,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 이들에게 속은 저축은행과 대부 전문업체는 열 곳에 달합니다. 저희가 주식 참가자는 1천만 원 드시는데 혹시 맞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3년 가까이 허위로 대출받은 돈이 10억여 원.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서류를 이용한 작업 대출을 의뢰한 사람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 실업자들이었습니다. SNS나 현수막 광고로 대출희망자 43명을 모았습니다. 범행 후반부에는 폭력 조직까지 가세해 사기 대출을 종용하고 5천여만 원을 뜯기도 했습니다. 돈을 불법으로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너무 힘들고 뭐 두드리 맞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경찰은 대출 사기단과 조직폭력배 등 14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43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